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부회사 이만희 적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적부회사 이만희 적요한 계시록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부회사 이만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은 잘 좀 안 보이는데요. 은박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 비밀하고 요한 계시록의 실상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그 밑에 보면 요한 계시록의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노란 그 선 안에 보면은 보혜사 점 이만희 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네. 스스로가 이제 보혜사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뭐죠?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 앞에 그 보혜사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 보혜사 이런 칭호를 별칭을 우리가 성경에서 달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 앞에다가 보혜사 이렇게 이만희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네. 벌써 이런 것을 보면 탁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네. 보혜사 이만희죠. 이 책이 2005년에 나온 겁니다. 신천지 교리의 아주 모판과 같은 것입니다. 신천지 교리의 모든 것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 마태복음 뭐 또 그 사복음서 거기서 조금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이단 가운데 종말론 이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뭐 대부분 종말론 이단이지만은 신천지 이 그 요한계시록의 실상 바로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바로 이 신천지 교리의 모판이 되는 이 책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에 무슨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 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앞에 적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어떤 분들은 아마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무슨 이름이 저래? 네. 적 요한, 요한에게 적이란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란 말이 성경에 있죠. 네. 그리스도의 반대가 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엔티 크라이스트. 이게 바로 엔티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새 엔티 기독교라고 있죠. 한국의 안티 기독교. 네.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인터넷에서 특별히 기승을 떱니다. 자, 여기 요한 계시록의 반대. 네. 엔티 적 요한계시록 이 책의 그 내용이 들어가 보시면 바로 요한계시록을 반대하는 네, 그런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이름 실제는 적 요한계시록 이 책은 교회를 파멸시키는 그 목적으로 쓴 책입니다. 교회의 파멸을 예언하고 교회가 파멸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 여기에 이 책에 쓰고 또 자기 이 책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파멸을 시키는 아주 부대로 사용하는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교회의 승리를 그렇게 성령의 계시를 받아 주었지만은 우리들에게 주었지만은 여기 이 적 요한계시록의 저자 적 보혜사 이만희는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교회의 멸망과 교회의 파괴를 주도하는 책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인 것이지 실제는 적 요한계시록입니다. 말만 보혜사라고 붙였지 실제로는 적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걸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는 게 제 사명입니다. 이 책은 2005년에 나왔는데요. 이 바로 동일한
뭐 거의 동일해요. 제가 지금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거의 예, 동일한데 이건 1998년에 나온 책입니다. 천국 비밀 뭐건 똑같아요. 그때는 계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는 요한계시록의 실상 뭐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그렇죠? 네, 앞에 보면 네, 요한계시록의 실상, 네, 그때는 계시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책이 계시를 받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그 조금 전에 이 책에 보면은 그 내용에 앞에 보면은 이건 요한계시록의 해설서입니다. 실상 이루어진 예언의 실상의 해설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는 뭐냐? 계시라고 했잖아요. 네, 이름을 좀 바꿨죠. 네, 처음에 계시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계시냐? 세 요한이 받은 계시다. 세 요한이 누구냐? 이만희다. 이만희가 받은 계시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계시라고 써놨으니까. 네, 그리고 밑에 보십시오. 증인. 네, 그리고서 이제 증인. 뭐 아주 자기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얘기하지만 진짜 이 사람은 참남한 증인입니다. 신성 모독을 하는 증인입니다. 참남한 증인, 네. 이만희, 거기 보니까 보혜사, 또 이제 한자로 적었어요. 네. 이만희, 보혜사, 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때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다가 보혜사를 쓰기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죠.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썼죠. 네.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자기 앞에다가 자기 뒤에다가 보혜사 앞에다가도 보혜사 이만희 얼마나 또 좋아하면 또 뒤에도 또 이혜사 보만 저 이만희 보혜사 네 전후로 써놨네요 전후로 네 그러니까 이만희 보혜사 이만희 이 말이 없었다 얘기하면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보십시오. 이만희를 보혜사라는 한적 없다 배째라 이런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희가 보혜사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진용식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단과 많이 한국서 싸우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신 목사님이 이제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이제 내가 언제 보혜사라고 했냐 거짓말한다 세상 법정에서 가리자 그러고서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겁니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그 책. 네. 7년에 걸쳐서 두번 나온 책. 앞에 뭐, 보혜사 이만희 했다가 뒤에 이만희 보혜사하고. 앞뒤로 다 해놓은 사람이 이만희는 보혜사라고 한적 없다. 이렇게 아주 거짓말. 아니, 거짓말의 명수예요. 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네. 거짓말 증인. 참남한 증인. 네. 저는 보통 설교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설교자들, 이렇게 제가 낮게, 제가 말잘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가 높여드립니다. 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목사님도 아니고, 이 사람은 죄종도 아니고, 이 사람은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일꾼입니다. 아주 사탄의 충복이고, 아주 사탄의 큰일꾼입니다. 네, 큰일꾼 아니고, 큰일꾼, 사탄의 큰일꾼이에요. 네. 물론 제가 인간적으로, 경멸하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이단에 그 두목일지라도 제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이렇게 아주 뭐 그냥 그 무시하고 전 그러지 않아요. 뭐 누굴 만나도 그렇습니다. 제가 캐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설교를 제가 했지만 캐톨릭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제가 정중하게 대합니다. 귀한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이렇게 어울리거나 무슨 일을 사회적으로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뭐 낙태 반대하거나 그럴 때는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와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 때는 같이 일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만희 씨에 대해서 제가 이 거짓말쟁이라, 이 참남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리적인 면에서 그렇게 합니다. 네, 제가 만약에 이만희 씨를 개인적으로 만난다고 할것 같으면 제가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중하게 대해주죠. 네. 그렇지만 그 교리를 얘기할 땐 제가 사정 없습니다. 왜요? 이 거짓말쟁이거든요. 네. 말이 됩니까,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보혜사 이만희, 이만희 보혜사 앞뒤로 다 갔다 그냥 아주 그렇게 그냥 그, 자기를 칭하는 그 사람이. 한번 여러분 직접 좀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연상하게 하듯 오른손을 하늘로 치켜들며 자신이 하늘의 대언자란 사실을 강조해온 이만희. 이처럼 자신을 신격화했던 그가 2006년 진용식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소장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가르친 교리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소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보혜사 성령 이 시대 구원자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신천지 신도들에게도 이같이 교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신도들에게 자기가 보혜사이며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가르친 사실이 분명히 있고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법정에서 여기서 자기가 구원자 아니다, 보혜사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것은 신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신도들에게는 가르치고 이 고소장에는 자기는 구원자라고 가르친 적 없다고 하고, 그럼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고 신도들에게는 구원자라고 하니까 양쪽 얘기가 다른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자신이 만든 신천지 교리 역시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어버린 이번 사건은 앞으로 신천지 내부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책이 분명히 써 있네요. 예. 보혜사 이만희 저. 그런 의미가 있는데 법정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말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그 이만희를 보혜사로 구원자로 믿고 따랐던 그 신도들이 많은 이제 그 동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지난 2006년 2월 그 이단 전문가 진용식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당시 수원지법에 낸 소장에서 자신은 보혜사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소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만희는 그 VCR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자신이 보혜사, 성령, 인치는 천사, 어린 양, 이 시대의 구원자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신천지 신도들에게도 이같이 교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소장은 이만희가 소장 접수 후 1년여를 끌다가 2007년 1월 스스로 고소를 취하해서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CBS 취재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로써 이만희가 영생불사의 교리와 보혜사 주장으로 신도들을 현혹시킨 종교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법정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런 거짓 증언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셨습니다. 뭐 이제 자기 자신이 뭐 어떤 그 신비한 체험을 했고 그건 어떻습니까? 본 사람이 있어요? 마음도 없어요. 혼자 하는 얘기. 그런 말 하는 사람 여러 명 있습니다. 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그 미혹 잘 되는 사람들은 따라가느라 바빠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만희. 근데 자기 책에다가 자기가 직접 보혜사 이만희 혹은 이만희 보혜사라고 써놓은 이 사람이 이 세상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이걸 가지고 나와서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슬그머니 그 소를 취하잖아요. 저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네. 제가 책 두 권 다 가지고 나가서 뭐 다시 할 것도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패배했는데. 네. 자, 이렇게 분명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세상 법정 앞에서까지 나와서 거짓말하고는 이 사람 이 말을 믿어요? 이 사람 하는 말을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뭐 별이 오르락 내리락 했니 그 얘기를 그냥 믿느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공개적으로 세상 법정 앞에서까지 나와서 거짓말하려고 두는 이 거짓말쟁이가 나와서 거짓말하다가 안 되니까 뒤로 슬쩍 빼나가는 이 거짓말쟁이의 말을 뭘 믿느냐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사람 말은 공적인 걸 이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도 사적으로 뭐 봤느니 못 봤느니 그걸 믿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만희라는 사람이 왜 보혜사를 그렇게 자꾸만 칭호를 그렇게 붙이기를 원하는가. 네. 뭐가 보혜사가 뭐길래 그렇게 자꾸만 보혜사가 되려고 그러는가. 여기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보혜사의 앞에 뭐가 있죠?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그런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른, 그렇지만은 동일한 성격의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성령이신데,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과 다른 분이세요. 위가 다르세요. 우리말로는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같은 분이 아닙니다. 다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위라고 표현합니다. 신을 얘기할 때는 그 우리가 뭐 한 사람 뭐 그렇게 할 때 신은 한 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각각 다른 위이십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아닙니까? 세 분이 한 분이세요. 세 분이 같은 분이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본질상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이 본질상 동일하세요. 사랑도 동일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도 동일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특징도 같이 다 동일하시고, 그래서 이런 신적 속성이 동일하신, 본질상 동일하신 분, 각 위가 다르지만, 이렇게 다른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다른 분이 예수님과 동일한 속성, 신적 속성을 가지신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는 예수님과 성령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른 별칭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보혜사 이만희 보혜사라고 그걸 가지고 이 그 노는 사람을 보십시오. 예. 얼마나 참 그 이제 참남한 증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성 모독을 하는 거죠. 신 노름을 하려고 지금 드는 거예요. 내가 신 비슷하게 돼가지고 신 내가 그 정도 내가 비기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네, 그렇게 동일하게 자기 위치를 올려놓아요. 나는 신은 아니다 하면서 동일하게 그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나는 예수는 아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재림주가 내 안에서, 재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니까 너희들은 내 말은 예수님의 말처럼 들어라. 그러니까 아주 여기 그 교묘하게, 간교하게, 교활하게 아주 지금 그 연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동일한 지위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동일한 정도가 아닙니다. 밑으로 깔아 뭉개요. 네, 완전히 집어쳐버립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처음엔 이용하다가 그것도 다 집어치우고 그 위에 자기가 올라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저기 신천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들 제대로 그저 연구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분적으로 신천지도 맞는 얘기한다. 아니 뭐 경색을 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네, 신천지가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바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배후에는 다른 무엇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이게 정말 정통 기독교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지만은 그 배후에는 전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왕 하고 나에게 늑대가 모습을 드러내고 나에게 막 그냥 달려든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삽이라든가 뭐 들고서 막 치지 않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막 치고 찌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이 돼가지고 양이 슬금슬금 나에게 여기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와서 쓰다듬어 주려고 그러겠죠?
그럼 그냥 확 뺏기고 그냥 확 잡아먹으려고 달겨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가 양의 탈을 쓰고 온 늑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죠.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오는 늑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미혹이 된, 뭐 10만 명 이상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그저 TV의 어떤 방송사에서 이제 뭐 PD 수첩 같은 그런 어떤 방송사에서 이렇게 그 어떤 한 사람을 또 봤는데 거기도 또 그렇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또 거기서 하다가 또 발견되면 또 폐쇄하고 가고. 이만희 식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속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대큰 세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알려진 것이죠. 신노름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혜사가 누군데요? 보혜사는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성령님께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함부로 보혜사를 사람이 자기 앞에 갖다 두고 신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기 보혜사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보혜사가 무엇인가? 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옆에서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분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누구시냐? 내 옆에 오신 분입니다. 사실은 내 안에 계시죠? 네,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죠?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아무리 믿음이 베이비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중생한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것은 아주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같이 아주 문제가 많은,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그 속이 상했던,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던, 네. 사도 바울 속을 굉장히 썩였던, 네. 그런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다 계시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느냐. 돕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거죠. 성령은 누구신가? 아, 나를 돕기 위해 오셨구나. 보혜사는 돕기 위해서 내 옆에, 실제로 내 안에 부르심을 받고 오신 분이다. 두 번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언자라고 하는 게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또 성령님, 특별히 여기 예수님을 여기서 보혜사, 이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대언자이시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 변호사 구실을 하는, 중보자 구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령님께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칭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박해를, 초대 교회에 세웠던 그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박해를 그들이 견딜 수 있는, 박해를 이기고 신앙생활하고 박해를 이기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Helper, 돕는 분이시다. 네, Advocate, 대언자이시다. 또 Comforter,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Counselor, 나에게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보혜사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돕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대언자이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조언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 나와는 다른 성령님이시죠? 또 그렇지만 다른, 하지만
사실은 나와 속신적 속성은 동일한 네, 그분을 그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겠는데 예수님은 가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고 그런데 그분은 오셔서 성도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데요. 이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찬송 부르다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왜 이 기쁜 소식이냐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시고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어요 네. 성령께서 성도들을 돕는데 16가지 역사로 그렇게 도우신다. 이렇게, 그, R.A. 토레이 박사님은 잘, 이렇게, 그, 정리를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성도들을 향하신? 먼저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은 공급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내가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나의 속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성도이든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해 주십니다.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주 가깝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때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그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품성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한 사람을 온전히 주장하시면 성령께 완전히 내 자신을 맡기면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일한 그 품성을 우리 안에서 그런 품성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또한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어려울 때 생각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그건 내가 기억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셔서 영적 분별력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또 배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 난 전도를 못합니다. 아, 난 내성적이고, 난 말도 못하고, 아, 난 부끄럽고, 난 뭐 도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뛰어난 전도자들 보면요. 항상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말을 잘 못하지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혹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셨나요? 아니 그분이 말을 못했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초대교회. 네, 글은 대단히 아주 그 힘이 있는데 말은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도 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전해서 너희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능력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네.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도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 전도자를 돌로 그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스데반에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네, 성령 충만했다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중에 보십시오. 사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 당시에 사울은 그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설교할 때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막 사람들이 돌로 막 치고 해서 막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죽이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 던지는 사람들 옷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앞에 모아놓고 같이 공범이 된 겁니다. 자기 돌은 안 던졌지만 그 거기서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서 성령 충만에 설교한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했으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 돌로 맞아서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네, 천국의 기쁨으로 그렇게 깊이 빛나고, 네,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는 그 모습, 그 장렬한 그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아,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지성이 있는 사람이면, 아, 그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 능력을 받아 여러분도 저도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해주신 일이니까 나도 성령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성령은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에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나의 기도를 온전히 능력 있는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성령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인 것입니다. 또 찬송과 감사를 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네, 성령의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일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분, 헬퍼, 돕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할 때 예배하도록 감동을 해 주십니다. 성령은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래 최고의 설교자였다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성령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산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설교를 전하고 들을 때 영적인 것이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산소가 없고, 네, 그냥 뭐 답답하고,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졸게 돼 있어요. 네. 사람들이 졸고 그럴 때는 문을 열고 밖에 있는 산소를 좀 안으로 들이고 이 안에 있는 일산화탄소, 우리가 내뿜은 일산화탄소를 다 내보내고 좀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그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선 영적인 게 중요합니다. 설교자에게 최고로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 산소입니다. 산소. 네. 그래서 이게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당 안에 이게 그 아주 굉장히 그 이 공기가, 이제 공기가 맑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건 뭐, 그 우리가 주제로 돌아가서, 네, 특정한 일들을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네, 특정한 어떤 사명을 띠고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또 매일의 삶과 사역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이요? 네, 매일 내 생활과 내 사역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 맡기게 되면 성령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16번째 말씀드리면 성도의 죽을 몸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휴거의 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우리 몸이 이제는 구속을 받게 될 때, 우리 구원의 영화 단계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성도의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보혜사, 네, 이런 성령께서는 이런 것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죠. 자, 보혜사는 무엇인가?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다, 또 위로자다, 대언자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았는데, 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까 그 말씀과 비슷하지만
다른 말씀입니다. 네. 아까는 14장에서 하신 말씀이고 여기서는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이십니까?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보혜사는 여기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그렇지만 다른 보혜사 조금 전에 14장에서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했는데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노름을 하려고 내 앞에다가 보혜사 이만이 이만이 보혜사 앞뒤 갖다다 치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말이죠. 네. 신 노름을 하고 있어요. 참담한 사람입니다. 예,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그러니까 성령이세요. 네, 성령.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함부로 이 성령께 할당된 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자, 참남한 자입니다. 참남 무도한 자입니다. 네. 왜 그 짓을 하는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네,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성령을 지칭할 때 네 번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이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성령을 지칭할 때 네 번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하셔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는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다, 파라클레토스다, 너희들을 돕는 자다 이 이름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15장 26절과 16장 7절 여기에 이렇게 네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주제별 요약 해설에 나오는 3권 2호에 나오는 문장인데 보십시오. 신천지 말입니다. 보혜사는 영도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여기에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게 했어요. 보혜사는 영도 있고 네. 보혜사는 성령이시면 됐지 뭐가 또 영도 있고 영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까? 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속이려고 또 드는 거예요. 육신도 있다. 육신도 있다. 네. 보혜사가 영도 있고 육신도 있답니다. 네. 보혜사가 육신도 있어요? 아, 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양보해 줍시다. 아, 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보혜사는 예수님께도 쓰였고 성령께도 쓰였으니까. 성령님께도 쓰였으니까. 보혜사가 영도 있고 성령이라고 하고 보혜사는 육신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뭐 예수님이 육신만 있는 겁니까? 예수님도 영혼과 육신이 다 있으시죠. 네. 우리가 그냥 한번 그렇게 못내 그냥 진척하고 한번 받아줍시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절 대언자 하단주 참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절에 참고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부터 늘 강조하지만 이 신천지는요.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잡아요? 성경을 가지고 잡아야 돼요. 네. 신천지가 항상 꼬리를 잡혀요. 왜냐하면 말씀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지네들 멋대로 교리를 자기들이 짜면 헷갈리거든요.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하고 끝나죠. 네. 근데 이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을 한다. 그 성경 찾아가서 하면 어떻습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거 반드시 틀리죠. 왜요? 거짓말하니까. 거짓말쟁이들이니까. 반드시 틀리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항상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 이제 그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항상 이 성경을 갖다가 뒤에다 슬그머니 붙여놔요. 뭐 어떤 건 몇 구절 막 붙여놓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떠죠? 다 찾아봐요. 다.
다 거짓말이죠. 네, 아주 그냥 거기 성경 구절을 넣으면 넣을수록 다 그게 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점입니다. 아주 그게 꼬리 잡히는 거예요. 꼬리 하나, 둘, 꼬리 세 개, 네 개 뭐 계속 잡히는 거예요. 여기 꼬리가 요한일서 2장 1절이 꼬리가 잡힌 겁니다. 보십시오. 육으로는 아까 육신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육으로는 예수님 뭐라고 썼죠? 보혜사 선생. 또 뭐 보혜사 선생이라고 나오네. 보혜사 선생. 예. 이게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곧 약속의 목자를 칭한다. 약속의 목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약속의 목자가, 자기가 말하는 약속의 목자가 어디 있어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아주 영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보혜사 선생 약속의 목자를 칭한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이만희라는 사람이에요. 네,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러면 이만희 씨를 말합니까? 육신도 있다 뭐 그 말이 이만희 거기. 보혜사는 영도 있고 육신도 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리고 육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보혜사 선생 약속의 목자를 칭한다.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있는가 한번 봐야죠.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누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네, 아까 보혜사로 요한복음에 번역이 되어 있고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언자 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대언자가 있다. 여기 이만희 씨가 나오나? 여기 뭐 약속의 목자. 여기 또 무슨 뭐 보혜사 선생 여기 나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네, 200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선 이 말씀 가지고 무슨 조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육신도 있다. 괄호 열고 요한일서 2장 1절 또 괄호 닫고 그다음에 육으로는, 네, 보혜사 선생 곧 약속의 목자를 칭한다. 아니 요한일서 지금 2장 1절 자기가 해놓고 그 말을 지금 자기가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 대언자는 누굽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누굽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이만희가 어디 뒤집고 들어올 틈이 어디 있어요? 왜 이만희가 나와요? 이만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해버리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집어던져. 네, 필요 없어. 말세에는 그 저 초림 예수 필요 없어. 말세에는 재림 예수가 나에게 왔는데 그 재림 예수를 통해서 나의 말을 들어야 당신들이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초림 예수를 갚아버려. 쓰다가 그냥 휙 집어던지는 거예요. 참 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한 번 하는 것도 참남하고, 회개해도 얼마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이야기를 몇십 년을 지금 계속해왔어요. 이런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탄이 그 속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이 참남한 말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참남한 증인의 말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벌벌벌 떨면서 드는 이 영적인 눈이 먼 이 사람들아, 눈을 떠야 됩니다. 어떻게 떠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네, 이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이 김홍기 얘기가 아니라, 죄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네, 성경 말씀을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래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눈이 떠야 됩니다. 눈이 떠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아주 그냥 그 늑대에 그냥 그 영혼이 물려서 지금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후에 와서 또 바꾼 때 보셨어요. 내가 그때 얘기한 건 그때 얘기고 지금 얘기는 이렇다 이렇게 한 게 성경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전혀 그런 게 없죠. 근데 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밥 먹듯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말을 그냥 또 자기 입으로 또 바꿔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만희 보혜사께서 이 말씀을 내려주셨어, 이런 얘기는 말씀을 내려주셔. 네. 뭐 하나님께한테 받은 재림 예수님의 말씀 받은 내려주셨어. 이 거짓말쟁이를 뭐 내려주셨다니, 거짓말쟁이 말을 듣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 이만희가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네, 이 죄인 이만희가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대언자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또 우리 교회는 그 요한일서 2장 1절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은 대언자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만희 씨가 자기가
나다 나 이만희 이만희 보혜사 선생 약속의 목자 이만희 왜 나를 몰라 요한일서 2장 1절은 나를 말하는 거야 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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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이게 이단 아니고 네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병신 나간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바보든지 아니면 속이는 사기꾼이든지 셋 중에 하나죠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유명한 기독교의 그 학자 변증학자인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주장을 하고 다니.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20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런 주장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셋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정말 그 미쳤던지 예수님은 아니면 그 바보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이런 주장하는 사람 이 대언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이 말씀에서 바로 무슨 보혜사 선생이니 약속의 목자니 유구의 유구로는 약속의 목자니 이런 얘기하는 이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든지 이 사람 아주 사기꾼이든지 네 아니면 이 사람은 바보든지 네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미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사기꾼이죠 그렇게 되면 거짓말쟁이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치기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칠 수가 있어요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이제 수법이 있는 거예요 네, 속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속이는 방법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면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네, 아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왜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간다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신천지에 빠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제 책임이 커요. 무슨 책임? 무지의 책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책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저들이 깨닫지도 못했어요.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저들이 반응하지 않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늑대에게 물려갑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당신 영혼이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이런 설교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네, 이젠 처음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해버리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이 됐죠.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을 땐 대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대언자 예수. 네,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든지 대언자 예수님을 말씀하든지. 그런데 보혜사 이만희, 이만희 보혜사 이렇게 하면 뭐죠? 네, 성령 이만희, 예수 이만 이렇게 된 겁니다. 참 남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조금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는 요한 1서 2장 1절을 우리가 봤지만 성경은 대언자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예, 그 사람 자신은 유괴 보혜사 이만 이렇게 싹 바꿔줍니다. 보혜사 이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음흉한 속셈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자꾸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이런 짓을 하는가. 보혜사 성령 이렇게 또 이런 얘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사람 안에 있다고 하셨으니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참고해서 이것도 딱 잡힌 겁니다. 우리가 딱 잡힌 거예요. 네. 이런 거 안 해놓으면 참 우리가 일하기 힘든데 신천지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상한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항상 달아버리세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꼬리를 꽉 잡아버려요. 네. 꽉 잡히는 거예요. 꽉 잡혀. 네. 거짓이 네. 빛이 진리의 빛이 드러날 때 꽉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만희씨 계속 그렇게 해요. 내가 콱콱 잡아버릴 테니까. 꼬리 그냥 콱콱 내가 잡아버릴 테니까. 보혜사 성령이 사람 안에 있다고 하셨으니, 네. 물론 사람이 사람은 사람인데, 여기서 사람하고 누구를 끌고 가는가 하면은 이제 이만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사람 안에, 사람이 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네. 보혜사 성령이 사람 안에, 내가 사람 안에 있다고 말은 사람이 아니냐? 사람 맞죠. 근데 성경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만희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언제 이만이라고 얘기했냐?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하고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보혜사 성령과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보혜사 성령과 하나가 됐다. 우리도 뭐 성령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니까 성령과 하나 됐다. 얘기할 수 있지 않냐? 김 목사 무슨 얘기를 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냐? 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먼저 이 말씀 좀 볼까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막 슬퍼하고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첫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영접하게 하리라 하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 당시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다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주사. 근데 너희는 그들뿐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 믿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성령이 우리를 교회 안에 우리를 세례 침례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관계를 그렇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을 받는 것인데, 자, 너희에게 주사.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먼저 그 제자들에게 너희 안에 너희 말씀했지만 그 말씀은 잠재적으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너희 안에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게 됩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성령이 오셔서 대신 내 일을 맡아서 나 이상으로 더 잘하실 것이다. 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때 팔레스타인 땅에만 잠깐 계셨잖아요. 한 3년 정도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잠깐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크게 위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난 너희들과 함께 제한적으로 몸으로 나는 이게 제한받으면서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너희들 안에 무제한으로 너희들과 함께 그 도움을 베풀어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성령의 내주를 우리는 그 성경 지금 말씀한 교회는 어떻게 믿죠? 모든 성도들이다. 신천지는 이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하나 된 그 사람의 말로. 네. 여기 성령이 그 누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는데 그게 꼭 자기에게만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하나 된 그 사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써붙여 놓은 겁니다. 네. 이 말씀 가지고, 네. 이게 자기에게 와서, 네. 그 사람이 말도 대언의 말로서, 보혜사 성령의 말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아나무인이에요. 네. 책 읽다 보면 그냥, 대신 성경이니까. 네. 책 읽다가 보면 말이죠. 그냥 아주 그냥 집어 던지고 싶은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만천하 만국 백성은 다 뭐라 그러더라? 무슨 뭐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 앞으로 나와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네. 아이고 참 정말 아주 여기 그 동일한 얘기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말임을 알아야 한다. 네. 그 사람의 말도, 그러니까 이만희의 말도, 대언의 말로서 보혜사 성령의 말임을 알아. 자,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이렇게 지금 오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내, 나에게 성령이 왔으니까, 예. 그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내 말은 곧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이니까 성령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논리를 쓴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겠죠? 성령이 나에게 오셨으니까 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내 말은 다 성령의 말이다. 다 그냥 뭐 성령의 말, 다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여자도 이만희가 되고 남자도 이만희가 되고 몽땅 이만희가 되고 이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네. 어떻게 이 말씀이 그렇게 쓰라고 나온 겁니까? 내 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 말은 성령의 말이다. 들어, 총각이 한 명 그 결혼하고 싶은 그 처녀한테 내 말은 성령의 말이다. 너 나랑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대혼란이 어디 있습니까? 네, 죄인들에게 말이죠. 네, 그런 권위가 주어진다면 여기에 바로 이게 그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말 앞뒤로 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보혜사 이만희의 말은 보혜사 성령의 말이다. 네, 보혜사 성령의 말은 곧 보혜사 이만희의 말이다. 성령의 그 이 위치를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 성령의 그 지위를 자기가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조금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의 겉표지 보혜사 이만희, 이만희 보혜사 이 말을 계속 하고 다니는 겁니다. 보혜사 선생 무슨 뭐 이러고 다니면서 말이죠. 네. 이 말은 믿어요. 이런 자의 말을 믿어요. 네. 이런 거짓말쟁이의 말을 믿어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책에다 앞뒤에다 다 써놓은 그 사람이 세상 법정까지 끌고 나가서 나는 보혜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 말을 믿느냐 말이에요. 이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네. 이 말을 이런 사람 말을 믿고 되네요. 이런 사람 말이 천국 지옥을 말하는데 그걸 믿어요.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지. 이러려고 지금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끼고 다니는 겁니다. 보혜사 뭐 이 많이 하고 다니면서. 예. 보혜사가 누구한테 쓰는 말인데. 예. 예수님과 성령님께 쓰는 말씀인데. 그 말씀들 다 보셨죠? 어떻게 그 교회에 하신 말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왜곡하고 다 자기 거로 바꿔서 하는 이 모습. 예. 보혜사 이만희가 아니라 적보혜사 이만희인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맞습니다. 네. 대언자 요한일서 2장 1절 사도 요한이 썼지만 또 성령의 감동으로 썼으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었을 때 거기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적보혜사 이만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만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성령은 누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너희 모든 성도라고 말씀을 했어요. 적보혜사 이만희는 뭐라고 합니까? 적보혜사, 엔티보혜사, 보혜사에 대해 대적하는 자 이만희는 자기라고 그럽니다.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내 말 성령의 말로 알고 따라. 그렇지 않으면 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게 교주의 특징입니다. 교주의 특징. 신격화하는 거. 네. 증거의 대상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면 그가 오시면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했는데 적보혜사 이만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증거한다. 이 책을 보세요. 이 책의 한 구절을 보세요. 네, 구약 성경 39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약 성경 27권은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는 자 한 사람을 알리는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증거하고 신약 성경 27권은 날 증거한다. 이만이 날 증거한다. 야, 참 정말. 네. 이런 참남한. 네.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요한계시록의 실상 아까 그 책 보여드렸죠. 거기 이 36페이지입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신약이 자기를 증거한답니다. 네. 성경은 그가 오시면 나를,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 이 복음서들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 신약 27권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만 신약에 더 강조가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다, 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구약만 예수님이고 신약은 나래요. 예, 그 여러분이 지금 보셨습니다. 이 참남한 실상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여기 예, 말씀 드렸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하죠? 예. 그 에베소 4장 3절에 오른쪽에 보시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부회사 이만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파괴하죠. 네. 내부적으로 얼마나 파괴합니까? 한국교회 얼마나 이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큰 교회들도 분교에 들어갑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말이죠. 네. 그냥 뭐,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거짓말하고 들어가서, 네. 그냥 뭐 아주 천국 자기들이 뭐 추수한다고 그렇게 그 도적질을 그렇게 아주 그냥 자기들 그 명목 삼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파괴하는 것. 이건 뭐 많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MBC PD 수첩에서 이제 이 가정 그 파괴한 것을 보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만희 또 이 신천지 측에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MBC에서 그 반론을 그 방송에 줬습니다. 그건 방송사들이나 신문사들이나 그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저쪽에서 반론을 제기하면 반론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반론을 보여줬어요. 네, 그건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신천지에 누가 올려놨어요. 여기 보니까 동영상을 유튜브에 MBC PD 수첩 정정 보도. 이게 어떻게 정정 보도예요? 반론 보도지. 정정했답니다. PD 수첩이 천만에 제가 그거 다 보니까 정정한 게 아니라 반론 신천지 하는 말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다. 그건 그 한국의 이 저 미디어법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쪽에서 반론을 제기하면 반론을 자기 그 이쪽에서 방영한 MBC에서 방영한 것에 대해서 전혀 자기들의 그 자세를 바꾸지 않더라도 반론을 그냥 그렇게 보여주게 돼 있어요. 반론을 보여준 거 그게 정정 보도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네. 그게 왜 정정보도예요? 그게 반론보도지. 그거 바꾸지 않으면 계속 당신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누가 의존하는지 몰라도 내 말 듣고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당신이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반론보도는 정정보도하고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파괴하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은 그렇게 파괴합니다. 거짓말해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해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거짓말해보세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거짓말해보세요. 당장 파괴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주 그냥 그 주된 무기인 네, 신천지. 교회 들어가서 거짓말로 파괴하는 거죠. 나는 신천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라니. 네. 그러면서 그냥 몇 년 거기서 그냥 아주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수집하고 정보 수집하고 뒤로 밀려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 파괴하고 교회 아주 통째 아주 그냥 교회 먹어버리고 네 가르치는 것. 보혜사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적 보혜사 이만희는 거짓말로 그렇게 진리를 바꿔버립니다. 적 보혜사입니다. 인도할 때 보혜사 성령은 진리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적 보혜사 이만희는 이단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아까 자기가 구원 방송 보니까 나는 구원자를 한 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사람 쓴 말 보세요. 네, 이게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페이지는 거기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책 쓸 때 제가 밝히겠습니다. 계시록에 약속한 구원의 처소와 구원의 목자를 찾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계시록에 약속한 구원의 처소, 구원의 목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구원의 목자는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는 자이며 네. 이만희 구원의 목자라고 자기가 얘기했으면, 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으면, 구원자라는 얘기죠. 뭐, 네. 이만희, 네. 이런 얘기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천하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또 여기 보면 계시록에 약속한 이긴 자가 또 어디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말 그냥 그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네. 이만이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 네. 이런 사람. 이거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예. 네? 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네. 한심하죠. 네. 이런 말하고 돌아다니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만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 사람이 여기 지금 말씀한 이 말씀 예수님 이 길을 인도합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거짓말로 만들어 각색해 놓은 자기의 신화 그 자기 그걸 새노래라고 불러요. 그 뭐 계시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거 믿어야 구원받고 그거 자기 한 말한 대로 따라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구원과는 다른 전혀 다른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성령은 확신을 주시죠. 네. 네. 이만이라는 사람은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웃기지 마라 이러면서 의심하고 혼동시킵니다. 적보혜사입니다. 적보혜사 하는 일마다 보혜사 성령과 반대되는 그런 그 적보혜사 이만입니다. 열매를 보세요. 보혜사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죠. 적보혜사 이만이는 각종 육신의 일이 거기 보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만이 적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실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시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장래 이룰 일을 이상으로 미리 보여주는 환상 계시. 다른 하나는 약속한 예언을 실물로 이루어서 보여주는 실상 계시이다. 네. 실상 계시가 어디 있어요? 환상 계시는 어디 있고? 네. 지 멋대로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실상 계시다. 조금 더 보면 계시록 성취 때 필요한 계시는 계시록 전장에 약속한 말씀대로 나타난 사건을 증거하고 알려주는 실상 계시이지 환상 계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어떻게 된 겁니까? 계시록 내가 이만희가 온다면 필요 없어. 요한 계시록 필요 없는 거야. 네, 그 환상 계시가 필요 없는 거고 내 이만희 그 계시록이 여기 있으면 이게 지금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일한 위치에 올라간 다음에 집어 던져 버린다. 자기의 어떤 그 말과 자기의 말과 이 여기 보니까 요한 사도 요한의 말씀은 조금 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이런 말이에요. 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은 것은 환상 중에 받은 환상계시다. 앞으로 될 일을 그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렇게 그 사도 요한은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실상계시 이만희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새 노래 계시 말씀 이만희가 받았다는 그 계시 이거는 실상계시다. 그런데 여기 조금 전에 한 얘기는 뭐죠? 이 계시록 성취 때 이만희가 이제 활동할 때는 필요한 계시는 계시록 전장에 약속한 말씀대로 나타난 사건을 증거하고 알려주는 실상 계시지 이만희 계시록이지 이제는 환상 계시가 아니라 요한 계시록 버려 필요 없어 이만희 계시록이면 좋게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 계시록은 왜 어떤 때 쓰느냐 이 실상 계시라고 하는 걸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네 이게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서 실상 계시를 알려주는 도구로 쓴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갖다 버려. 네 소용없어. 왜? 아 실상 계시가 있는데 무슨 환상 계시가 필요해? 사도 요한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무슨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기록을 했다. 물론 그 받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난 안다. 실상 계시는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고 나는 실상인데 그게 뭘 필요해?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안 했을지라도 네 여기 보니까 환상 계시가 아니다. 야 환상 계시 버려. 이건 제가 한 얘기예요. 네 그렇지만 실제 말은 그런 겁니다. 환상 계시 필요 없어. 그거는 실상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줄 때 이만희 계시록을 알려줄 때 이거 자료로 쓰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된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성령님도 버리고 성경도 다 버려요. 우리 자기만 살아남아요. 네,
이게 사탄의 역사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사탄, 그래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된 사탄과 동일하죠. 네, 이런 특성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 사람들 이렇게 속이고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아셔야 합니다. 교리 전쟁하자고 나온 사람들에게 교리 몰라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교리 가운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정통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음 듣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 이름으로 해서 유튜브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을 발견하십니다. 개혁주의와 또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이건 거기에서 20번째 메시지를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곧 제 요한계시록 거기로 들어가셔서 20번째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정통신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계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럼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드러낸다, 보여준다, 밝힌다. 뭐 동상을 제막식할 때 그 동상 확 열어서 그 제막했던 그 휘장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것. 네, 그걸 바로 계시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다섯 가지 수단으로, 매개로 주셨습니다. 창조로서, 역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또한 사람 안에 있는 양심으로, 또한 이 성경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다섯 개의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계시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주신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로 나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특별 계시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계시는 창조, 역사, 양심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 그리스도 여기에 속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역사, 양심 이건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거나 내 양심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런 물 통해서 우리가 다 보고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일반 계시인데 특별 계시, 성경과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이제 먼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본성에 관해서 어떤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만큼은 전혀 못해요. 특별 계시를 깨닫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관해서 어떤 진리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인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말씀했죠. 여기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드신 만물, 영어로는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의 창조,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divinity,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대자연을 볼 때, 야, 창조주가 누구실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섭리적인 돌봄을 통해서 계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멀리 떠나 계시면서 그냥 낮잠 주무시면서 세계가 막 돌아가든 말든 이게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참새가 두 마리 날아가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또한 너희 머리칼 숫자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창조품에 대해서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여기에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풍작을 주시고 결실을 주시고 오렌지를 수확하고 벼를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하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365일이 똑같이 돌아갑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이 거대한 이 지구가 어떻게 이 공중에 그냥 우주 가운데 그냥 그렇게 그 아무런 달아놓은 것도 없이 그냥 또 있을 뿐 아니라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아가고 또한 그 자체가 돌아가면서 밤낮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 위성이 또 온다고 과학자들이 지금 뭐 위성 오면 요격해버린다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동안에 유성이 한 번도 이 지구상을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인류를 멸망시킬 만큼 그렇게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 너무 그런데 그저 불안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열방의 통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바로죠. 네.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대통령 혹은 뭐 수상 혹은 뭐 심지어 독재자들까지도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 세우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도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고 한 큰 신상에 대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고 다니엘이 또한 그 이 꿈 해몽을 해 주었던 네, 그 비전을 봤던 그 거대한 한 큰 신상이 머리는 금머리로 되어 있고 그건 바벨론을 거기에서 말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 계시를 받고 이제 그 다니엘이 그에게 바벨론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가슴과 양팔의 은입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무엇인가 노시입니다. 그 다음에 노과 같은 나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그 하고 난 다음에 539년 그때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BC 330년 그때 그리스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세 제국. 그 다음에는 종아리 잃은 철이고 그 다음에 발가락을 보니까 한쪽에는 철이 있고 한쪽에는 질이 있고 그런 나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종아리 철은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그 강한 제국 로마 제국이 오는데 많은 나라들을 함께 완전히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진흙과 철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제국에 대해서 4대 제국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지금 트랙터를 타고 가고 있네요. 뭐 예루살렘 같습니다. 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언어는 다르고 그들의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를지라도 나이가 다를지라도 그들에게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양심이 다 있어요. 와인 맞은 양심도 있고 뭐 깨끗하지 않은 양심도 있고 아주 깨끗한 양심도 있고 종류는 다를 그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양심은 다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내 양심으로 볼 때 아 내가 잘못했는데 내 양심으로 볼 때 괜찮아 이렇게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은 받아서 율법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없었는데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어디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 안에 새긴 율법의 행위 이게 바로 양심이라고 그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양심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를 통해 어떻게 해요? 창조물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떻게 성경을 받았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비전 이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소리로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말씀하시고 또 현현하시기도 하고 네.
뭐 아브라함 앞에 세 명이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두 사람이다 이제 그 천사들이죠. 네, 이렇게 그 가운데 현현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다에게 특별 계신데요. 성경. 네.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 말로 이렇게 여기에 그 기록이 돼서 우리 특별 계시가 여기 네. 그러니까 자연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혹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선풀이 알 하나님의 뜻이 여기 보니까 확실하게 들어 있는 무려 66권이나 1500년 동안이나 3, 40명의 그 저자들 기록자들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성경 특별계시의 이 말씀 우리 중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인류에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책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가 공부하고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게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플러스 예수님 이퀄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연을 막 다스리시잖아요. 질병 걸린 그 사람들을 다 고쳐버리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다 쫓아내버리시잖아요. 심지어 죽은 자도 부활시키시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씨에 의하면 초림주에 비해 재림주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만희 씨 안에 재림주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흉내를 못 내. 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자연을 좀 정부 아주 그냥 다스리고 네, 뭐 그 전혀 그런 걸 못해. 재림 예수님이 힘이 없나요? 하여튼 그저 참 그 신천지 이만희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재림 예수님이 참 힘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참 정말 네, 진짜 적 그리스도 적 보혜사 네, 이만희.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짧은 동안 사셨지만 아 하나님이 바로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구나. 저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는구나. 저렇게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 저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시도록 성경과 함께 특별계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알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를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꼭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네. 세 가지요. 네, 첫째, 계시. 계시는 지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더 많이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내용.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의 내용을 말합니다. 네, 계시는 계시를 받아서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적었죠. 네, 내용입니다. 조명입니다. 그다음에 조명은 이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빛을 비춰줘서 어떻게 됩니까? 아, 빛이 없을 때는 이게 뭔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빛이 확 들어오니까. 아 이게 뭐구나. 아 여기 뭐가 쓰여져 있네.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조명은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언서가 있죠. 예언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아 이게 성취됐네. 성취되지 않았네. 성취될 것이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명해 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기록하는 건 계시고 이 계시된 이 내용을 이해하게 만드는 건 성령의 또 다른 조명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이 말씀을 이 계시를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는가? 바로 그것은 어떻게 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가?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가? 이게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성경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 계시는 성경의 내용을 주셨고 또한 성령의 조명은 이 계시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감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된 내용을 어떻게 성령께서 주셨는가 이 내용을 주셨는데
계시로 주셨는데 계시를 어떻게 주셨는가? 이게 영감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그 내용.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내용을 계시를 주셨죠. 이 말씀에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얘기할 때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동상 제막할 때 그 휘장을 연 것처럼 나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내용을 열어주셔서 내가 계시로 받아 알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 계시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inspired by God,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었다 그 말씀했는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세홉 뉴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씀을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이게 세홉 뉴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NIV에서 번역을 잘했습니다.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쉬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쉬셔서 된 것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을 쉬셔서 어떻게 이 성경 내용이 왔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할 때 어떻습니까? 숨을 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숨을 쉬지 않습니까? 네, 숨을 내쉬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됐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오 누스토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됐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내용이 주어졌다.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 방법은 영감이다. 그 방법은 감동이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숨을 내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들에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주셨는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감동하심을 받았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또 감동이라는 말이 나왔죠. 감동은 여기에 다른 그 용어가 쓰였습니다. 페로라고 하는데 이 페로라고 하는 말은 move,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배가 어떻습니까? 돛을 달고 가는 배가 바람을 확 만났습니다. 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참 잘 됐어요.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잘 됐어요. 바람을 타고 쫙,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움직인다. 그 바람에 의해서 배가 막 그냥 그 방향이 돛단 배가 막 움직여 가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페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페로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을 확 불어내서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그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그래서 영어로는 moved, prompted, led, 이끌림 받았다. 그렇게 그들 마음속에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한 기록하도록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성령의 영감 감동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받게 됐는가? 계시, 이건 내용입니다. 성경의 영감 감동은 그 계시를 어떻게 주셨는가? 조금 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성경이 됐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으로 성경이 됐다. 많은 신학자들은 슈퍼인텐드라고 하는 말을 잘 씁니다. 감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실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감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쓴, 그들이 말한, 그들이 쓴 모든 이 성경의 내용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합되게 그렇게 성경의 내용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감독하셨다. 이런 슈퍼인텐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계시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감독하셔서 계시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돛단배 바람으로 움직이시 이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그렇게 장악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숨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책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들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조명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했지만 또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뭐요? 보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계속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한다.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물론 우리 목사들의 도움도 받으셔야죠. 네. 그것도 어떤 다른 책들의 도움도 영적인 서적들의 도움도 받으셔야죠. 성구사전 또한 또 일반 성경사전 또 신학적인 어떤 주석 같은 거 다 받으셔야죠. 네. 그런데 정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서의 이 말씀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 책 저 책 다 구하고 해야 되겠지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성경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할 때 많은 것들을 제가 참고합니다만은 제가 제일 의지하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때는 여러 책들이나 누구에게 나온 전혀 나오지 않은 그런 자료들을 저에게 막 주세요. 그건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자료들 딱 받으면 야 이건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보실 때 항상 누구에게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의 조명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조명인 것입니다. 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조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그 성령의 조명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때 뭘 말씀했죠? 계시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즉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받은 계시 복음을 그들에게 그게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가 듣고 있다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그가 전하고 들을 때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밑에 보세요. 중간쯤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아니라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그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 질문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시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조명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알게 하셨다. 예수님은 아까 특별 계시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가 정말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대하시는 거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시에 대해서 예수님 특별 계시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이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달았을 땐 뭐라고 그러죠? 조명을 받았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뭐 내가 그 이 계시에 대해서 깨달았다 하면 조명을 받은 것이죠. 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이만희 씨가 이 환상 계시를 이런 그 옛날 거고 네 실상 계시 이거 그래서 뭘 얘기하면 늘 요한계시록을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 얘기를 해. 자, 신천지 이만희 씨가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일단 그 말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약에 실상을 봤다고 할 것 같으면 실상 계시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실상을 조명 받았다고 얘기해야죠. 왜 계시라는 말을 씁니까? 바로 그 짓 하려고. 요한 계시록 옛날 구 계시록은 필요 없어. 환상 계시 필요 없어. 그 뭐 미래 일 얘기한 거 필요 없어. 이제 이루어진 이 실상 계시 얘기해. 이러면서 요한 계시록과 동격의 자기의 이 실상 계시라고 소위 해놓은 걸 올려놓고 그다음에 필요 없어하고 던지는 네 쳐버리는 네. 이런 음흉한 수법을 쓰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예언의 좀 이따 이제 말씀을 좀 보면 나옵니다. 여기도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셨을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가 뜨거워졌어. 그 말씀 들을 때 아주 속이 우리 심령이 뜨거워졌어. 이게 뭐냐. 성령의 조명을 달리 표현한 겁니다. 안다. 이해한다. 마음이 뜨겁다.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계시의 말씀,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계시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뜻을 깨닫거나 우리 감동을 받았을 때는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고 얘기해야죠. 네. 여기 마음이 뜨거웠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선생이 믿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조지아주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사로 그냥 실패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가 날드스게이트 스트리트 거기에 거리에서 가서 이제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구원을 찾고 있었겠습니까? 난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까지 하고 왔고 나의 나머지 소명은 선교사 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마음속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라비안 대도도 집에서 거기서 설교자가 없어요. 거기서는 이제 어떤 분이 평신도가 한 명이 일어나서 로마서 주석, 그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에 서론을 읽는데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읽는데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나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중생의 체험을 거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 믿어졌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네 뭐 그렇지만 성경은 믿어졌다 그런 표현보다는 깨달았다 그런 표현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깨달아서 구원받았다 뭐 믿어져서 구원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얘기로 교리를 삼아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그때 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네. 성령의 조명이 온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제 풀 때 성령이 확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냥 갑자기 뜨거워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구나 확 뜨거워지고 그 다음부터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계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실상 계시는 뭐니 헛소리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거짓 예언을 테스트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데 훈련받았어요. 믿음대로 되리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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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뭔지 다 믿으려고 해요. 교회에서 말안 하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다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훈련도 좀 시켜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왜 뭐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왔을 때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더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별하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본래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테스트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그제민하라. 스크루트나이즈하라. 이건 뭐 프루브하라. 테스트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명품 가방 같은 거 할 때 이거 명품 가방 맞나요? 이태리에서 온 건 맞나요? 이거 짝퉁 아닌가요? 뭐 저 뭐야 중국에서만 짝퉁 아닌가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따지지 않습니까? 명품 가방만 해도 따지는데 그런 식으로 도키마조 테스트하라고 그러는데 이 영을 다 믿지만 영들을 왜 다 믿으려고 들어요? 따져야죠. 분별해야죠. 테스트해야죠. 이 성경에 하라고 말씀하지 않,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말씀은 좀 약해요. 도키마조하라. 테스트하라. 아주 그냥 꼼꼼히 따져봐라. 네, 집사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따집니까? 네, 똑똑한 사람들일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따지는데 지나칠 정도로 따지는데 여러분 왜 영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믿으세요? 따져야 테스트해야죠. 왜? 이유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여호와 여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선지자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성경교사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신학자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목사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을 뿐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선지자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 명칭만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도다. 자기 마음의 거짓을 가지고 예언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들이 그렇게 내가 보내지 않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말을 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거짓 계시를 그들이 말하고 있다. 실상 계시 바로 이 적그리스도 적보혜사 이만희가 말하는 이 적 요한 계시록에 이 실상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 계시인 것입니다. 거짓 계시, 거짓 계시. 적 요한계시록 정도가 아니라 거짓 계시록, 참남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만희가 말하는 것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그러면 어떻게 따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살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집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이 원래 정경 아닙니까? 캐논 바로 이거 그 우리에게 다림줄 아닙니까? 이 제대로 이 저 벽이 제대로 서니까 다림줄 내려보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말씀 조금 번역이 좀 그래요. 영어 성경들이 보니까 It is because there is no light in them.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거짓 예언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빛이 없어요. 적보에서 이만희의 참남한 전략으로 마칩니다. 네. 이만희 계시록 요한 계시록과 같다. 구원자 이만희는 구주 그리스도와 같다. 유골보에서 이만희 보혜사는 보혜사 성령과 같다. 동등한 위치에 먼저 올려놓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깔아버립니다. 요한 계시록 위에 이만희 계시록이 있다. 옛날 그 저기 그런 그 뭐라고 하나 환상 계시고 뭐 과거에 뭐 모르고도 적은 그 계시 필요 없다. 난 확실히 다 안 계시 받았다. 이만희 계시로 구주 그리스도는 초림이다. 재림 때는 나 구원자 이만희에게 와야 된다. 내 말 받아야 구원받는다. 또 보혜사 성령도 이제는 그 육의 보혜사 이만희 뭐든 다 그냥 들이밀어버려. 이게 바로 이만희라는 사람의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사탄의 일이죠. 물론 네. 이만희 이 그 시의 배후에는 사탄이 탁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그 영혼 안에 사탄이 탁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제가 뭐 그 이만희라는 사람을 제가 속을 들어가서 제가 뭐 그 열어보고 그 사람 마음을 제가 읽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거로 일생을 사는 사람들,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그 개인이 그 본인도 그러잖아요. 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네. 그걸 뭐 이제 우리 역이용을 하려고 드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렇게 그 하겠어요? 사회적인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사탄이 그들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 보혜사 이만희, 적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이만희 거짓 계시록, 참남한 이 이만희의 요한 계시록,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네, 분별하고 네,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세워지도록 하는 그 일에 제가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이십니다. 네, 성령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 계시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조명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영감은 감동은 계시를 주신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번 첫 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함께 증거하는 말씀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 지금 20번째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0번째, 20번째 그 말씀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연락하시고 또 좀 권면해 주셔서 함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메일로 좀 알려주시고 네, 그 편지로도 좀 알려주시고 전화로도 알려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